자, 오늘 살펴볼 이슈는 바로 바이오주에 관련된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함께 좀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바이오 관련된 이슈나 그런 뭐 뉴스를 잘 찾아보기도 어려웠고 주가도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는 타임이 온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신라젠이 거의 뭐 지옥에서 돌아왔죠. 네. 거의 뭐 여러분들이 한 부활했습니다. 2년 넘게 부활. 2년 넘게 고생을 했던 네. 주주분들이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신라젠이 들어와서 새로 와서 상한가도 찍어주고 하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한 번 더 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강민정 앵커님께서도 얘기해드렸지만은. 최근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단기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경영권 문제들도 있었죠. 그렇죠.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제시한 이사 보수권과 사내 이사 선임권을 비롯해서 소액주주가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들 모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마감이 되니까 여기 개인 투자자 한 분인지 한 팀인지는 저희가 이제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경영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휴마시스 주식을 무려 186만 주를 넘게 사들이면서 네.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제 휴마시스가 좀 분쟁이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 신라젠도 사실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당장 이제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전에 이제 바로 상한가 그 정지를 풀어놓고서는 지금 바로 또 정지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이오주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최근에 올해 이제 22년이죠. 올해 1월달부터 흐름을 보면은 네. 바이오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셀트리온 삼형제랑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사실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지만 이 세 네. 종목들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까지 보면은 대장급들은 사실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바이오주들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다시 좀 부활하면서 시장에 뭔가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도 어쨌든 80만 원대는 꿋꿋하게 지켜내고 있고 오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코스닥 시총 1위로 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 선방하고 있는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역시 바이오 섹터가 최선호 섹터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신라젠을 보고서 또 옛날에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 다시 한번 바이오를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제 과거랑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바이오주들을 많이 갖고 놀았습니다. 네. 기억나는 것만으로 따지면 뭐 동성제약 좋아했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많은 재미를 그리고 큰 수익을 줬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 파마 역시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었고 필룩스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상한가 먹었던 그 기억들, 짜릿한 기억들이 저도 대뇌에 있는데, 예, 네, 그렇죠. 즐거운 기억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랑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네.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가격 메리트입니다. 그 당시에 한참 제약바이오 임상하고 기대감이 있을 때보다 많이 빠져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한 2015년 제 기억으로는 2015년 한미아품이 이제 기술 출하면서부터 제약바이오 시즌이 이제 열렸다가 그렇죠. 중간에 이제 대북주들이 한번 터졌었죠. 그러면서 대북주랑 제약바이오가 새싸움을 좀 하다가 나중에 한 1, 2년 지난 이후에 도로바이오를 해서 도로바이오 장이 열렸다가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쭉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한 7, 8년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한참 제약주 좋았을 때를 다시 한 번 돌아서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던 회사들이 전환사채를 정말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환사채 발행하거나 혹은 제3자 유상증자를 했을 때 투자받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을 처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전환사채를 받았던 것들을 이제 다시 갚아주거나 그렇네요. 혹은 주식으로 내주거나 무엇인가를 해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옛날엔 투자가 지금은 부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주가 좋은 종목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 메리트가 나오는 종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을 선별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에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실적 안 나오는 종목은 뭐 주가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겠죠. 과거처럼 뭔가 이슈나 단기적인 뭐 슈팅을 기대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 시장, 오늘도 이제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겁니다. 코스닥도 아까 보니까 2%가 넘게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데. 네. 지금 환율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걱정해야 될 환율이 맞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환율은 오히려 0.4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환율이 만약에 빠지고 있다면 환율이 튀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기보다는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가자라는 측면,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분명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첫 번째 볼 만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시장 무너질 때 이 종목도 강하게 무너졌던 종목입니다.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는 법이죠. 한때 2021년에 고점 12월이죠. 2020년 12월쯤에는 17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원대입니다. 네.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고, 근데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보시면은 올해 9월이나 10월 그리고 올해 이제 중순에도 장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1월 대비해가지고 현재 가격이면 1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시장은 빠졌는데 이 종목은 꽤 많이 버텨졌다는 얘기입니다. 잘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라고 보는 투심,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종목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을 볼 수 있으면은 본다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시면은 9월달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지니까 단기 낙폭을 줬는데 바로 돌아올려오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1월달에 급락이 나왔을 때 한번 무너졌지만은 또 바로 끌고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위아래 다 보니까 1년 내내 보니 빠진 게 없더라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만큼 이 종목도 힘이 있고 누군가는 밑에서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들,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측면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한 볼만한 종목은 휴마시스. 제가 아까 뭐 이제 지분 경쟁 얘기들 말씀드렸었는데 휴마시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지금은 조금은 정리해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 상승도 가능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 방송 몇 년 동안 하면서 같은 매도짜리 말씀드립니다. 정고점 인근에서는 일단 반 털어놓고 나머지는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지금 만약에 접근하시기보다는 눌림목 보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아예 한 2만 4천원, 2만 5천원대 돌파한 다음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 종목도 실적 받쳐주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경영권 분쟁은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 그리고 코로나 지났기 때 수요가 줄고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는 좀 후순위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다만 다른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보다 헬스케어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 지금 벌어놓은 돈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냥 관시 종목을 삭제하기보다는 눌림목 한번 노려보는 구간 정도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 않은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종목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우리가 좀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볼만한 종목, 이영재 전문가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최선호주는 뭡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방송도 했는데 네네. 아침 방송에서 최선호주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꺼내왔습니다. 네. 근데 또 꺼내오기에는 사람이 면이 없으니까 그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꺼내왔습니다. 두 번째 꺼내가지고 네, 왜 그러냐면은 둘 다 저는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봅니다. 네. 비등비등하다고 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까 17만 원대에서 빠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된다고 네네. 생각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성장성 위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 10월이죠. 이제 지금 10월이니까 지금부터 올 10월부터는 가지고 있는 공장 4공장 완공되고 지금부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매출에 분명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인 하드미라가 미국 FDA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실적이 계속 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셀트리온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폭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917억 영업이익이었다가 2020년 2928억까지 늘고 작년에 5373억인데 올해 상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의 영업이익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계속 영업이익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적을지 몰라도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 확장성으로 따졌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괜찮다,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최선호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아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저희가 체크 뭐 차트를 잠깐 보긴 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80만 원대가 계속 거의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 전략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83만 9천 원인데 한 지금 가격대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크게 무리가 없고 여기서부터 한 번에 다 모아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번 정도 잘라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위로 네. 네. 올라가던 밑으로 빠지던 물을 타던 불을 타던 지금은 추세를 잘지, 볼 잘지. 경우에 박스권이거든요. 네. 상단이 한 85만 원, 하단이 한 77만 원 정도 박스권인데 장이 이게 빠질 때 장이 올라갈 지금 2200선이잖아요. 2200 언저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장이 튀어버리면은 이 종목에서 슈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장 때문에 못 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전량을 담으면은 만약에 박스권 하나까지 가면 또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여기서 한 너댓 번 정도 많게는 10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담아갈 수 있다.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95만 원을 잡아왔습니다. 전고점 인근을 한번 잡아왔는데 사실 전고점 인근에서 다 던질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비축해놓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가 길었던 종목들이 튀면은 강하게 튈 수 있거든요. 전고점이 되면 제가 워낙 이데일에서 방송을 많이 하니까 다른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네. 드려보도록 혹은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1차 목표가 9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75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한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고르는 이제 선별하는 조건은 역시 실적에 무조건 뒷받침되어 있는 바이오죠. 그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차근차근 뭐 한 주당 단가가 좀 크니까 차근차근 한 주씩 산 주씩 사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최선호주, 무선일이고의 최선호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